겨울 동안 운영을 중단했던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이 오늘 개장했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 속에 시작된 만큼 예년과는 사뭇 다른 시장 풍경이 연출됐는데요. 정다혜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원주천 둔치. 겨우내 황량했던 원주천 주변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쑥과 민들레, 시금치 등 봄나물이 갑판에 가득 채웠고 상추, 깻잎 등 텃밭 가꾸기용 모종도 즐비하게 늘어섰습니다. 올해 새벽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길어지면서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개장했습니다. 모든 가판대는 1m 이상 간격을 두고 배치됐고 상인들은 전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인파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개막식도 생략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게 문을 연 새벽 시장. 상인과 소비자 모두 일상 회복의 신호탄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가장 평범한 게 제일 행복하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어요. 그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래 다시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요. 개장한 줄 모르고 나왔다가 지금 아침도 든든하게 먹고 이제 이런 거 사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싸고 굉장히 좋네요. 이제 코로나 싹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원주천 둔치에서 8,800제곱미터 규모로 펼쳐지는 새벽 시장에는 원주 지역 300여 개 농가가 참여했고 오전 4시부터 9시까지 운영됩니다. 농업인 새벽 시장은 오는 12월 초까지 이곳 원주천 둔치에서 매일 열립니다. MBC 뉴스 정다희입니다.